취업난이 심각해지면서 졸업을 미루는 대학생들이 늘고 있습니다. 취업에 대한 부담 때문에 졸업 학점을 다 채우고도 학교를 떠나지 못하고 있습니다. 황성철 기자의 보도입니다. 대기업 취업 준비를 하는 허만희 씨는 대학 4학년이지만 졸업을 해야 할지 유보해야 할지 고민이 많습니다. 취업이 늦어질 경우 졸업을 미루고 공부를 더 하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 하는 판단에서입니다. 저도 만약에 취업이 되지 않는다면 뭐 졸업을 유보를 하거나 하고 뭐 준비를 할 생각입니다. 졸업을 미루는 학생들이 늘면서 각 대학마다 졸업 유보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. 졸업 유보제는 학점을 다따 졸업 기준을 충족했지만 일정 기간 학적을 유지한 채 졸업을 연기하는 제도입니다. 전남대학교는 지난 2006년 이 지역 대학에서는 처음으로 졸업 유보제를 도입했습니다. 시행 첫해 53명이던 졸업 유보생은 지난해에는 551명으로 10배 이상 늘었습니다. 취업 시장이 좁아짐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졸업 유보생이 점차 늘고 있습니다. 조선대학교도 졸업 예정자 10명 중 1명 이상이 졸업을 미루고 있습니다. 취업 준비생들은 재학생 신분을 유지하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합니다. 아직 공부를 더 해야 한다든지 스펙이 부족한 경우에는 유보를 통해서 이제 졸업을 하지 않고 학생 신분으로 계속 남아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. 면접 등 취업 과정의 불이익을 우려해 이른바 대학 5학년이 늘고 있어 졸업 여부와 상관없이 학생들의 적성과 능력에 대한 평가가 요구됩니다. MBC 뉴스 황성철입니다.